도타에서는 두 팀이 드넓은 전장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다섯 명의 플레이어로 구성된 두 팀은 레디언트와 다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상대편 고대의 요새를 파괴하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전장에는 야수들이 사는 정글, 지도를 가로지르며 양 팀의 진영을 구분하는 강 등 여러 중요 지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각 플레이어는 다양한 영웅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시작 자금으로 몇 가지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각 진영의 기지에는 길목 세 곳에 근접 및 원거리 전투병 병영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크립이라고 하는 유닛이 생성됩니다. 크립은 새 전선을 따라 적 기지를 향해 전진합니다. 각 전선은 세 개의 방어 포탑으로 보호됩니다. 포탑은 다가오는 적 크립이나 영웅을 공격합니다. 전투 초반에는 영웅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에 아군 크립과 함께 다니면서 적 크립이나 포탑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영웅은 전투를 하면서 크립과 적 영웅을 처치하고 골드와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성장한 후 적의 외곽 방어 포탑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강에서는 룬이 생성됩니다. 룬을 획득한 영웅은 일시적으로 강력한 추가 효과를 얻습니다. 때때로 적 크립보다 정글의 중립 크립을 공격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팀원과 함께 강력한 노션의 은신처를 습격하여 죽은 자를 되살리는 불멸의 아이기스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팀이 충분히 성장했다면 적 기지를 전진하여 적 병영을 파괴합니다. 병영이 전부 파괴되면 해당 전선에서는 상급 크립이 생성됩니다. 적의 내부 방어 시설을 무너뜨린 후 고대의 요새를 파괴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난 죽음의 불꽃을 가져오지.
누가 용기사를 부르느냐? 검의 힘으로 용이 재물을 찾는다. 전진! 앞으로! 신속하게! 전투를 수행해야겠군. 누가 용기사를 부르느냐? 방패는 났다냐? 공격! 어디 한번 검을 겨뤄보자. 용이 깨어납니다. 용기병의 힘을 보여주지. 용의 불길로 태워주마. 그래. 탈 것은 필요 없다. 좋아. 용광은 깊은 상처 더 높이 오른다. 용의 불길로 태워주마. 물론. 슬라이드에게 방패로 상대해주지. 선조의 경의를 걸고 싸운다. 좀 고통스러울 것이다. 전투를 수행해야겠군.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머리를 날려주마. 용이 재물을 찾는다. 전진! 좋아!
할 것은 필요 없다. 용이 깨어난다. 안 되겠어. 공격! 힘이 넘쳐나는구나. 좀 고통스러울 것이다. 마나가 부족해. 아직이야. 방패는 낙타냐. 아직 안 되겠어. 신속하게. 누가 용기사를 부르느냐? 검의 힘으로 앞으로! 물론 마나가 떨어졌어. 용의 불길로 태워주마. 어디 한번 검을 겨뤄보자. 슬라이라게 방패로 상대해주지. 선조의 명예를 걸고 싸우리라. 용이 재물을 찾는다. 마나가 없어. 용감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 머리를 날려주마. 용기병의 힘을 보여주지. 용감은 깊은 상처를 남기지. 방패는 낫다냐. 전투의 승패는 무기가, 전쟁의 승패는 돈이 좌우한다. 전진! 앞으로! 전투를 수행해야겠군. 신속하게. 물론 갑옷이 더 단단해졌구나. 용이 깨어난다. 어디 한번 검을 겨뤄보자. 죽는 자에게 돈은 필요 없으리라.
슬라이라게 방패로 상대해주지. 검의 힘으로 선조의 명예를 걸고 싸웁니다. 좀 고통스러울 것이다. 머리를 날려주마. 탈 것은 필요 없다. 좋아. 누가 용기사를 부르느냐? 신속하게! 누가 용기사를 부르느냐? 용기병의 힘을 보여주지! 공격! 싸둘 금이 더 늘었구나. 용의 불길로 태워주마. 전진! 방패는 낫다니! 검의 힘으로. 아직이야. 물론. 알려주마. 용이 재물을 찾는다. 그래. 죽이지 않았어. 선조의 명예를 걸고 싸우리라. 내 것이다. 용이 깨어난다. 앞으로! 전투를 시행해야겠군. 탈 것은 필요 없다. 공격! 강자가 승리한다. 좀 고통스러울 것이다. 좋아. 물론 누가 용기사를 부르느냐? 전진! 앞으로! 용이 깨어난다. 좋아! 용이 재물을 찾는다.
할 것은 필요 없다. 검의 힘으로 신속하게 전투를 수행해야겠군. 전진! 탈 것은 필요 없다. 용기병의 힘을 보여주지. 어디 한번 검을 겨뤄보자. 아직 안 되겠어. 아직 안 되겠어. 이 바보신은 날락이 잠들어 있고 그 용 안에 기사가 깃들어 있다. 둘 다 깨어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그래. 아직 안 되겠어. 준비되지 않았다. 용의 불길로 태워주마. 아직이야.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앞으로. 아직이야. 신속하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용감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아직 슬라이랑의 방패로 상대해주지. 물론 만화가 없어. 공격! 아직 안 되겠어. 용의 불길로 태워주마.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좋아. 준비되지 않았어. 좀 고통스러울 것이다. 아직 안 되겠어. 선조의 명예를 걸고 싸웁니다. 검의 힘으로 용이 재물을 찾는다. 도타에서는 두 팀이 드넓은 전장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다섯 명의 플레이어로 구성된 두 팀은 레디언트와 다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상대편 고대의 요새를 파괴하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전장에는 야수들이 사는 정글, 지도를 가로지르며 양 팀의 진영을 구분하는 강 등 여러 중요 지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각 플레이어는 다양한 영웅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시작 자금으로 몇 가지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각 진영의 기지에는 길목 세 곳에 근접 및 원거리 전투병 병영이 존재하며 이곳에서 크립이라고 하는 유닛이 생성됩니다. 크립은 새 전선을 따라 적 기지를 향해 전진합니다. 각 전선은 세 개의 방어 포탑으로 보호됩니다. 포탑은 다가오는 적 크립이나 영웅을 공격합니다. 전투 초반에는 영웅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에 아군 크립과 함께 다니면서 적 크립이나 포탑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영웅은 전투를 하면서 크립과 적 영웅을 처치하고 골드와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성장한 후 적의 외곽 방어 포탑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강에서는 룬이 생성됩니다. 룬을 획득한 영웅은 일시적으로 강력한 추가 효과를 얻습니다. 때때로 적 크립보다 정글의 중립 크립을 공격하는 것이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팀원과 함께 강력한 로션의 은신처를 습격하여 죽은 자를 되살리는 불멸의 아이기스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팀이 충분히 성장했다면 적 기지를 전진하여 적 병영을 파괴합니다. 병영이 전부 파괴되면 해당 전선에서는 상급 크립이 생성됩니다. 적의 내부 방어 시설을 무너뜨린 후 고대의 요새를 파괴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난 죽음의 불꽃을 가져오지. 누가 용기사를 부르느냐? 좋아!